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입후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입후문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경우를 나누는 어떤 제어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예제로 먼저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입력받은 수를 저장하는 변수 n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scanf로 n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아줄게요. 그다음에 if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여신 다음에 n%e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if가 무슨 뜻이죠? if 뭐뭐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에서. 그죠? 컴퓨터에서도 똑같아요. 이 조건이 참이라면, 요게 뭐였죠? 요 연산자 기억나시나요? 요 값이랑 같을 때 1을 반환을 하고요. 요 값이랑 요 값이 다를 때는 0이 되는 애였죠.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라면, 즉, 요 값이 1이라면요. 입후문에서 요 값이 1이라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n이 짝수라는 걸알수 있죠.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n이 2의 배수라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그죠? 그래서 n이 2의 배수일 때요 중괄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n은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 만약에 요 조건이,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됐다면 요 중괄호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6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n이 짝수래요. 그럼 만약에 홀수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9를 입력해볼까요? 9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뜨죠. 그죠? 9를 입력받아서 n에 9가 들어갔는데, 9를 2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1은 0이랑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요 전체의 값은 거짓이니까 0이 되겠죠. 근데 if는 요 안에 값이 1일 때만 실행시킨다고 했으니까 요 안에 중괄호 안에 내용은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자, if문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경우를 나눌 때 이렇게 if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if문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해볼 거냐면요, 여기다가 새로운 예를 하나 더 달아볼 거예요. 어떤 애를 달 거냐면요, else라는 애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printf. 자, else라는 거는 그냥 영어에서 else, 또 다른이란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if 요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요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에 이 else라는 애에 중괄호 안에 있는 애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짝수가 아닌 경우에 이 중괄호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서 요 문장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6을 입력하면 n은 짝수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숫자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도 돼요. 마이너스 7 같은 거 해볼게요. 얘 홀수죠. 홀수입니다. 마이너스 7도. n은 홀수.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else 문으로 들어와서 요 문장을 실행시켜준다는 거죠. 자, 제가 잠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1을 넣은 거예요. 자,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이 참이라는 애는,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다, 요거를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대놓고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if라는 애 자체는요, 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사실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0이 아니라면, 0 말고 다른 숫자라면 무조건 괄호 안에 애를 실행합니다. 자, 그 말은 1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요 중괄호 안에 내용이 실행이 될 거고요. 뭐 마이너스 87이라든지 뭐 917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들어가도 요 괄호 안에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실행을 시켜보면 별별별별별 별별별이 뜨죠. 그죠? 별별별 이렇게 뜨는 걸볼수 있고,
당연히 1을 집어넣어도 별별별이 뜨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0은 거짓이죠. 방금 여기 괄호 안에 숫자가 0이 아니라면 여기 중괄호 안에 내용을 실행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아니, 실행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0이 될 경우에만 else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달러 이렇게 딱 뜨네요. 그죠? 자, 잠시 이렇게 예제를 한번 봤고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런 걸 한번 봐주세요. 방금도 if 안에 1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만 들어간다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n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두 가지밖에 존재를 안 하죠. 0이랑 1. 두 가지밖에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없애버린다면요. 물론 여기를 이렇게 고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좀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을 2로 나눈 나머지 0 또는 1인데 n이 홀수라면요. n이 홀수라면 이 값이 1이 되겠죠. 즉 참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컴퓨터가 알아듣기를 n이 홀수일 때 n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쓴다면 n이 홀수일 때 요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n은 홀수. 그러면 요게 0일 때 여기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n은 짝수. 요렇게 써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 해볼까요? n은 홀수 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n은 짝수 이렇게 딱 뜨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뭐 여러 가지를 배우시겠지만 컴퓨터는 이진법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 이진법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테크닉들 중에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C++ 이상의 더 고급스러운 언어에서는 이런 문장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언어들도 있으니까 그냥 C 언어에서만 작동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는요. else if에 관한 입니다. 자, else if는 또 뭐냐? 이거를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아이고. 똑같아요, 아까랑. n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고 if 하는데 이번에는 n이 양수일 때 n이 0보다 클 때 printf n은 양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else if라고 한번 써보고요. 여기다가 다시 조건을 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은 0. 그 다음에 마지막 else. else에는 이런 괄호가 안 들어가죠. 그죠? 아까도 보셨지만 else 다음에는 괄호가 안 오고 if에만 이렇게 괄호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else 뒤에는 괄호가 오지 않고 바로 중괄호가 오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printf n은 n이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라면 음수겠죠 뭐. 자, 제가 사실 else if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감은 오시겠죠? n이 0보다 크다면 n은 양수. 만약에 n이 0보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n이 0이라면 n은 0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것도 아니다면 최후의 사태죠. 그래서 else 이 중괄호 안에 printf n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를 상식적인 선에서도 사실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설명은 한번 해드려야죠. 그죠? 실행을 시켜볼게요. 7. 그러면 n이 양수래네요. 그 다음에 0을 한번 입력해볼까요? 0. n은 0.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뭐 이만큼 해볼까요? n은 음수. 이렇게 딱 뜨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else if라는 애를 이용하면요. 두 가지, 이렇게 if else 이렇게 두 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도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else if를 하나 더 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이 마이너스 7일 때 printf n은 마이너스 7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이 요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닌데 마이너스 7이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도 아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아닌 다른 음수들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마이너스 7이 아닌 음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실행은 안 시켜봐도 결과는 뻔하니까 실행은 건너뛰고요. 이런 식으로 if랑 else만 아셔도 되게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직접 한번 if else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if 안에 또 if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